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탓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전문 수사관도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무관용 원칙에 엄정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에 유료 채널을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 영상물 등 1,600여 개를 유포 판매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 송치된 20대 A씨. 지난달 초에는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0만여 개를 판매한 10대 3명이 검거됐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증번호 얼굴이 틀릴까 봐 걱정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50여 건이던 관련 신고가 올해 7월 기준 300건에 달하며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경찰청마다 관련 TF팀을 꾸려 딥페이크 제작 유포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도 명확한 상황.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갈수록 진화하는 범죄임에도 전문 수사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증거 같은 것도 실효성 증거가 많고 하니까 수사도 하고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책이어서 세 개의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이제 대응팀을 운영을 하는 거지 여태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판매자와 구매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라는 점도 문제인데 검거된 피의자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두 사례의 경우도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통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늘어가는 딥페이크 범죄를 두고 무관용 원칙에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